안녕하세요, 디디신입니다. 오늘은 엘페스가 휴무라서 준비해놨던 준모를 조립하러 엘페스에 나왔습니다. 자, 다 옮겼고요. 이번에도 회색으로. 회색이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회색으로 시트 프레임, 뒤에 차대 프레임, 배터리 케이스 매끈하게 칠이 너무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앞에 핸드는 검정, 뒤에 구동기 케이스도 검정. 다 회색으로 하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검정을 넣고 앞에 브라켓도 회색으로. 라이트를 왕눈이 테두리를 레드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레드 페인트가 아직 오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작업을 아직 못했고요. 구변 완료된 요시무라 머플러 트라이콘.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리얼 카본이기도 해서 너무 좋아하는 머플러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순정형으로 많이 살리는 거라 발판도 순정 발판으로. 이게 편하고 깔끔하고 좀 귀여운 맛이 있어요. 이걸로 작업을 하고 레버는 이미 미리 아델린 레버로 작업을 해놓고 럭샵에서 가져온 그립. 이거 금속 그립인데 겨울엔 좀 차갑긴 한데 그래도 은색으로 해놓으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나 이런 전장류들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스로틀 이쪽에 이제 앞에 전면 브레이크 작업할 거고요. 그리고 미리 구멍 뚫어놨는데 여기는 스위치로 스타트 스위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커드락으로 계기판 대신할 거고요. 이쪽에 가형의 뒤에 테일라이트 그리고 엔진 리빌드 깔끔하게 나름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고 액세서리들 좀 달아놓고 그리고 캐브는 좀 큰 걸로 비캐브 그래야 이제 출력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캐브는 좀 바꿔놨고요.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 안에는 하이기어 작업을 해놨습니다. 리어 쇼바는 이거 좀 오래된 거 모토모토가 가지고 있던 건데 저한테 선물로 줘서 깔끔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전에 깔끔하지 않을 때 작업을 찍어놨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작업하느라 또 못 찍었어요. 맨날 못 찍네요. 그러면 이쪽은 어차피 이번엔 순정형이라 여기 다 가려지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긴 한데 청소를 좀 못했어요. 그리고 배선들 좀 이렇게 있고 CDI 작업돼 있고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라 이따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들은 다 끝났고요. 디스크 작업 해야 하고 이제 뭐 배선이라든가 케이블 교체 뭐 그런 테일 등 작업 자잘한 그런 작업들
스타트 버튼, 그리고 이쪽 앞쪽 브레이크 레버, 그리고 뭐 이런 소소한 액세서리 여기 빨간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어요. 지금 메인 스탠드를 세워놔서 높이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약간 한 요런 식의 느낌이 될까요? 아, 이런 식의 느낌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영상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더 찍어서 같이 편집을 하던가 아니면 입으로 하던가 두 가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서 완성된 걸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